에봉봉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저는 막확 타오르는 것보다 좀 뜨뜨미지근한 감정 상태를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오늘은 시장이 뜨뜨미지근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만 재미없었나? 아무튼 오늘도 장마감싹쓸이 빨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기대와 달리 코스피가 겨우 277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미국이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막 쏟아져 나왔고, 또 FOMC 회의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일 때까지는 채권 매입과 같은 금융시장 지원책도 계속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미국 경제가 당초보다 성장률이 좀 높아질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길래 저는 이게 증시에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돼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큰둥하더라고요. 이미 최상의 시나리오를 증시가 다 반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긍정의 자극이 필요했던 걸까요? 뭐,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 어떤 부분이 없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증시가 당분간 또 조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요. 뭔가 확실한 긍정의 재료들이 더 나와줘야 할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됩니다. 오늘도 매도 우위고요. 기관도 소폭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3,2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가 그나마 막판에 힘을 내준 것 같아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20여 년 만에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44.04포인트에 장을 마쳤어요.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는 사이에 코스닥 지수에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코스피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LG화학, 3위는 셀트리온,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HMM이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2위는 셀트리온 제약, 3위는 첨보, 4위는 시젠, 5위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 들어있네요. 한국전력은 오늘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했고요. 예고했던 대로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기로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오는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첨보와 에코프로 BM 등 2차전지 관련주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 코스피 1위 한국전력,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HMM, 5위는 삼성중공업이고요. 코스닥 1위는 솔브레인, 2위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위는 동진세미켐, 4위는 첨보, 5위는 PSK입니다. 한국전력이 여기서도 보이고요. HMM도 겹치네요. 기관들은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켐, PSK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담았네요.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장에서 활약했어요. 네, 그동안 D램의 슈퍼 호황이 올 거다, 올 거다, 뭐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라고 계속 예측을 해봤는데 실제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D램 하는데, 뭐 D램이 뭔지, 낸드 플래시는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큰 틀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도 그림 통해서 파악해 주세요. 아무튼 D램의 현물 가격이 지난 15일 오전에 3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게 6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현물 가격이 오르고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뒤면 고정 거래 가격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 거래 가격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상승 그래프를 그릴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달 초에 마이크론 대만 공장이 정전으로 잠깐 멈췄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지진이 일어나면서 몇몇 반도체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었거든요. 이런 대만발 공급 차질이 D램 가격 상승에 더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은 차질이 예상되는 반면에 내년에 글로벌 D램 수요는 5G 본격화나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론적으로 D램 가격 상승은 쭉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런 기대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에도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EUV 장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제 고성능 DRAM 생산을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도 EUV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호황을 더 크게 누리겠다는 거죠. 초격차 전략을 써서. 근데 같은 메모리 반도체인데 NAND는 불황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내년 1분기에는 가격이 10에서 15%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이고요. 삼성전자, 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까지 이렇게 공급자가 DRAM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성장에 따라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입니다.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조금씩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적극 투자에 나선 상황이고요. 업계 특성상 뭐 불황이라고 해서 투자나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면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도 투자를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DRAM과 NAND 뭐 안 가리고 적극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관련 소부장 기업들 정리를 하고 갑시다. 제 영상 계속 봐오셨던 분들은 익숙한 그림일 텐데 우선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PSK 그리고 직접 투자를 진행한 동진세미캠, 솔브레인부터 YIK, SNS텍, 뉴파워프라즈마, LOT베큐 KCTEC까지 이 중에 보면 최근에 조금 주가 눌린 종목들도 있거든요. 오늘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솔브레인이나 테스, PSK 이런 친구들 다시 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직접 꼼꼼히 봐주세요. SK하이닉스 관련해서도 정리된 기업들 같이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HMM 관련해서도 한 가지 이슈가 있어서 언급하고 가려고요. 어제 MSCI가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중국 기업 7개를 EM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7개 종목은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3개 종목은 중국 본토 시장인 A주에도 포함이 되고 홍콩 시장인 LC주에도 동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종목 수로 치면 총 10개 종목입니다. 최종 삭제 목록은 30일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년 1월 5일 장마감 이후부터는 지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MSCI EM지수 내에서 대만과 한국 등 비중이 좀 소폭이지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중국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대만이나 한국의 비중이 소폭 올라간다 이거죠. 특히 신규 편입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들 중에 제외되는 종목 수인 딱 10개 종목만 신규 편입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한국은 두 종목이 편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로 HNM과 녹십자입니다. HMM은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DIC입니다. 테슬라의 감속기 기어와 샤프트 관련 부품 약 20만 개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연간 금액 규모로는 100억대 수준이고요. 테슬라 중국 공장이 아닌 미국 본사에 직접 납품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가량이나 늘어난 200억 원대 규모의 수출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한 종목 더 얘기를 하자면 오늘 이눅스도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자회사 음극재 배터리 원소재 제조업체인 TRS가 테슬라의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업체 P사에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아주 테슬라 관련해서 뭐만 있다고 하면 다 상한가 가네요. 네, 다음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세계 3위권 중국 스판덱스 업체가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 세계 1위 업체고요. 스판덱스는 운동복이나 뭐 레깅스 같은 거 만들 때 사용되는 소재예요. 아무튼 이를 기회 삼아서 최근 터키, 인도, 브라질 공장을 신증설했다고 하고요. 차별화 제품들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용제약입니다.
최종 결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늘 메디톡스와 보틀리늄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가 발표됐어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 근데 대웅제약이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단 말이죠. 왜일까요? 지난 7월 예배 판결에서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10여 년간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이번 최종 판결에서는 우선 보틀리늄 균주가 영업비밀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수입 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영업기밀로 인정이 됐다면 국내 모든 보톡스 기업이 메디톡스의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 결과로 인해서 국내의 다른 톡신 기업들도 소송 우려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호이스타정의 임상 2상 시험을 식약처 승인에 따라서 임상 2, 3 시험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해요. 기존 2상의 3상을 병합해서 승인받은 거고요. 이로써 더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연구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상한가 갈만했네요. 네, 마지막 종목은 키오스크 관련주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언택트 수요가 늘어나며 키오스크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 대한 병원과 환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모두 90% 이상 만족한다라는 결과를 내놨다고 하네요. 무인 편의점의 중요성도 계속 부각되고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KCS, 한네트, KCT 등 키오스크 테마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5위의 메디콕스는 자회사 메콕스 큐어메드가 골관절염 소염 진통제 보자닉스에 대해서 식약처의 임상 1 이상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10위의 위지트는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우리기술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비덴트 등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오늘 부울경 시도지사와 상공회의소 회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네요. 뭐 그 밖에 위지트, 두산솔루스, 한국전력 등 정규장에서 힘이 좋았던 종목들 시간의 시장에서까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드리는 자료 토대로 종목 잘 선정하셔서 애봉님들 수익 냈다는 소식 더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추위와 싸우랴 코로나와 싸우랴 고생 많으시죠?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하루만 더 힘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 건행투!